자,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27강부터는 이제 기토를 할 차례입니다. 기토 할 차례인데, 그냥 여러분들이 항상 듣는 얘기가 같은 얘기인데, 우리가 갑을 목이 있고, 병정화가 있고, 무기토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무토하고 기토를 할 차례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경신이 있고, 이렇게. 임계가 있는데. 요걸 요렇게 쓴 이유는 뭐냐면요. 갑을 하고 경신이라는 이 두 개가, 목하고 금이. 내가 항상 목금이 있으면 1차 목표라 그랬잖아요. 그죠? 목하고 금이 지구상에 있는 인간사, 만물사야. 만물사시겠죠? 그게 뭐냐면, 목은 봄에 씨 뿌린다. 씨만 뿌릴 수도 있고, 봄에 과수나무를, 큰 나무를 가꿀 수도 있겠죠. 그래, 가을에 결실을 맺는다. 이런 일이 내기라서. 사실은 이 두 개가 지구상에 사는 인간의 목표죠. 목표니까. 근데 그 여기서 병정화는 이게 화고, 이건 수고, 이건 토라는 공간, 장소에다가, 그죠? 목과 금은 토라는 장소에다가 수와 화의 조절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죠? 물론, 그러면 뭐 수화가 더 중요하냐, 목금 이런 게 아니고요.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냐면, 이쪽은 결실에 가깝고, 이쪽은 시작에 가깝잖아요. 가깝다. 그 다음에 이제, 화라는 놈은 목을 견인하는 놈이죠, 목생화. 그죠? 수는 뭘 견인한다? 금을 견인하다. 그죠? 금을 견인해서 순 결국은 목으로 갈라 그런다. 이것이 이제 우주의, 지구의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런데 이제 갑하고 을은 같은 목인데 전혀 성격이 굉장히 달라요. 그냥 물상으로는 간단히 배우는데 사실은 명리 상법으로 보면 많이 틀린 거야. 그건 좀 어려워서 내가 그냥 물상 위주로 가고 있다.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항상 우리가 갑은 큰 나무잖아요. 갑은 이런 나무란 말이에요, 갑은. 갑은요, 나무의 몸통이다, 그지? 몸통만 잘하면 돼, 갑은. 몸통이 자라서 결국 뭐가 된다? 을이 되는 거야, 을이. 몸통은 자라서 을을 내놓는 거예요. 갑은 자라서 을을 내놓는 거야, 을을. 물론 열매를 맺으러 가겠죠. 근데 내가 갑은 큰 나무, 이건 화초로 한 거는, 이건 물상이고, 을은 어디서 나왔다? 갑은 어디서 나왔겠어요? 갑은 개에서 나왔지, 개에서. 개에서 나온 거야, 개에서. 개 다음에 갑이잖아, 순서가. 개 다음에 또 갑 가고 을 가고 계속 돌잖아, 돌아. 우리 인생은 한번 늙으면 끝이지만 자연은 계속 가는 거죠. 예? 우리가 자연에 맞춰야 되는 거야. 인생은 끝이고, 근데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다 보니까 자꾸 나한테 맞추려고 그런다. 타이밍이니까 자연의 타이밍이란 말이야. 그 자연의 타이밍에 내가 딱 맞추는 거야. 지금 저 여자한테 손목을 잡을 땐지, 편지 쪽지만 보낼 땐지, 이 타이밍이잖아. 좀 지나쳤나? 내 얘기가. 그래서 병이란 놈은 태양의 빛이고, 정은 열에 가깝잖아요. 그죠? 이건 빛이고, 열에 가깝다. 이게 뭐냐면, 병은 이쪽 소속이고, 정은 이쪽 소속이야, 사실은. 실력 발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어? 사유축? 정은 사유축이잖아요. 정하고 사유축하고? 이거요? 축의 묘지지, 축이 묘지지, 묘지. 예, 묘지. 아, 정화는 이제 지금 질문하신 건 정화는 경금하고 사회 활동의 패턴이 같아. 근데 경금은 이런 순서로 가고 정은 거꾸로 가죠, 역행. 묘지가 같은 거죠. 이게 경금의 생지잖아요, 생지. 예? 네, 생지. 묘지만 같아, 묘지만. 묘지만 항상 같아. 그러니까 뭐냐면, 12운성에서 양간이나 음간이나 묘지는 다 토야. 근데 양간은 생지가 인신사이고요. 음간은 생지가 뭐다? 자오묘야. 음간은 사지가 인신사이고,
양가는 사지가 좌우묘예요. 음이 생하면 양은 죽고 양생음사 그 논리인데, 그래 이제 지금 간단한 질문, 이거하고 이건 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무슨 얘기냐면,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면 되는데, 지금 바삐 가서 그래. 자, 그래서 뭐 지금, 예? 이쪽은 날마다는 찬 기운이다, 더운 기운이다? 이건 찬 기운이야. 여기는 무슨 기운이다? 더운 기운이야, 더운 기운이야. 자, 그러면, 이런 걸 갖다 상법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잘 들으세요.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더운 기운은 자기 마음이 뜨뜻한 겨. 그럼 잘 산다, 못 산다? 사는 놈들이고. 아니, 마음이 뜨뜻한 놈은 사는 거잖아. 이제 상법으로 유출하는 거야, 이게. 마음이 찬 놈은 가난할 거 아니야, 그죠? 누가 더 돈을 밝히겠어? 이쪽은 부, 돈을 많이 밝히고, 이쪽은 귀, 명예, 자존심을 많이 밝히는 거야. 잘 아셔야 돼, 아시겠죠? 아니, 어떤 게 옳고 나쁜 건 아닌데, 이쪽은 따뜻하고 지금 막 자라가고 있는 상태니까, 무슨 뭐 이렇게 내가 살기가 따뜻한 놈이니까, 그 팔자가 따뜻한 놈이니까, 명예나 벼슬이나 익히고 공부, 이런 데 관심이 많은 거고요. 이쪽은 이미 물건이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상품이 나온 거야. 상품이 나왔으니까 서구식으로 위생도 발달돼야 되고, 포장을 잘해야 되고, 나이키 마크를 거기다 딱 붙여야, 이런 거죠. 이게 현실적인 거죠. 여기는 말마따나 차기 때문에, 야, 돈이 최고다, 이런 거죠. 그럼 여기가 서양이에요? 동양이에요? 서양은 돈이 최고야. 서양은 돈이 발달된 놈들이고, 동양은 명예나 철학이 발달됐는데, 사람이라는 건 있잖아요. 꼭 반대로 굴어요. 반대로. 내가 사주에 맞춰가면 되는데,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이, 뭐 어떤 아들인데, 하버드 가야지. 서울대도 못 들어갈 애를 갖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사주에 맞춰 살면 되는, 사람 안 맞춰 사는 거예요. 내가, 알아도 안 맞춥니다. 알아도 안 맞춰.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이 인간의 발전 소지도 되고, 퇴화 소지도 되는데, 그 얘들은 굉장히 뭐 명예나 이런 더 따져. 막 귀족 자꾸 주고 있지. 되게 폼 잡아요. 얘네들은 축구 배우, 실제 돈이 없어. 명예만 따진 놈들이니까. 곧 죽어도? 자존심. 곧 죽어도 양반. 그죠? 그런데, 그러면 이 무기라는 게, 이게 양이고, 이게 양전자고, 이게 음전자다. 에? 이게 이제 중성자가 되죠. 중성자, 그죠? 이 양자 전자가 이 말이죠. 물질의 원자 핵의 구원 요소. 지금은 그거보다 더 들어간 거잖아. 소립자로 들어갔잖아. 소립자. 물리학에서 양자 역학, 지금 불교에서 아주 기분 되게 좋은 거예요. 물론 양자 역학 발견한 이후로 불교가 거 봐라, 인마. 니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깊이 들어가다. 이게 불교예요. 소립자까지 보고 그보다 더 들어간 게 부처님이야.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자꾸 이제 과학이라는 게 뇌하고 우주의 영역을 자꾸 이제 검증을 들어가니까 검증을. 여기는 이쪽 사람은 야 검증할 게 뭐 있냐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않는데 이쪽 사람은 안 돼. 충고를 돼야 지금 과일이 단지 쓴지를 돼야지 말이야. 무슨 이게 전혀 다른 개념인데 인간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운이 이렇게 돼가는 거고요. 사주팔자가 내가 그렇게 나타나는 건데 내가 안 지키는 거야. 사주팔자는 정해져 있어요. 일반인들이 사주팔자 정해져 왜 안 맞냐. 그거는 수준이 낮은 거야. 정해져 있는데 정해진 대로 가는 놈은 잘 사는 거고요. 가는데 묘하게 이상하게 내가 팔자가 어떻게 정해지겠어요. 여덟 정해지잖아요. 내 운명의 길이 어떤 거야. 연호를 지중해서 운명의 길. 월지잖아, 월지. 월지대로 딱 지키면 돼. 안 지켜서 이제 문제 되는 거예요.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이제 그 자기가 잘 안 지켜. 무조건 어릴 때 공부만 시키잖아. 학교만 가면 되는 줄 알잖아. 말은 뭐 조기교육하지만 누가 해.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동물은요, 애완용 동물 빼고는요, 딱 먹을 만큼 먹지 절대 더 안 먹어요. 애완용 동물은요, 배 터지게 먹어.
애완용 동물은 동물도 아니고 사람은 중간띠기야. 개 암 걸리는 거 봤어요? 개? 개가 암이 걸려. 암. 암이라는 건 스트레스거든요. 스트레스. 보통 밖에 동물들은 암 잘 안 걸려. 아니 우리 저 뭐 우랑우탄이고 뭐 코끼리고 뭐 뱀이 암 걸릴 때 소리 들어봤어요? 극히 드물게 있다고. 자, 그래서 뭐냐면 이제 여기서 이제 지금 길을 할 차례인데 내가 왜 이 얘기를 주로 꺼냈냐면 이런 이거 다 아는 얘기인데 정리가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자꾸 근본을 무시하고 가지로만 가는 거야. 근데 근본만 가르치면 선생 바꿀 공부하러 안 오니까 바꿀 모 중에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런 근본을 배우면 아주 쉬운데 나중에 배운다니까 이거를. 자, 그럼 무라는 것은 산이잖아요. 기는 전답이다. 네? 어떤 게 자연적이고 어떤 게 인위적일까? 이거 자연적이죠. 이거 인위적, 그죠? 인위적. 어떤 놈이 현실적이고 어떤 놈이 이상주의자일까? 현실적이야. 이상주의자야. 산 높은 산에서 올라서 내려다보니까 폼만 다 보이고 폼만 잡지만 실속은 없잖아요. 아니 그 우리 저 등산 가서 꼭대기 걸어서 야호 소리 지르면 돈은 안 생기잖아. 마음만 시원하고 실속 없는 거야. 기토 밑에 땅을 밟고서 내 땅을 밟고 있어야 남의 땅도 돈 주고 지나가잖아. 기토는 현실적인 거예요. 실속적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무토 도사하고 기토 도사하고 어떤 도사가 급이 높겠어? 급은 무토. 그렇죠.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설명이 장황해졌는데 사실은 이런 상법을 가르쳐주고 싶은데 이걸 하기까지는 아직 이게 되게 쉽게 설명하려고 굉장히 고민을 했어. 어떻게 쉽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좀 더 하시면은 되는데 누가 좀 더해? 한 2년만 해. 2년 다녀도 무진장 다니는 거야. 에? 왜냐면 지금 다 연세가 있으셔서 시간이 없단 말이야. 시간이 젊었을 때 같으면 2년이 아니라 20년도 공부를 하죠. 오늘 기토를 할 차례인데 이놈하고 이놈이 목하고 금이 그죠? 목은 이쪽에서 스타팅하는 놈이고요. 금은 이쪽에서 시작하는 놈이에요. 물질 세계의 시작이고 어떤 데가 공부를 하면 좋겠어요? 공부를 많이 하면 이쪽이 좋겠죠. 공부를 이쪽은 무슨 공부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히 우리 지금 대학교에서 새로 나온 과들 많잖아. 여기는 경제학과면 경영학과겠죠? 이런 식의 차이를 가져가시면 되는 거야. 다 아는 것들인데 자꾸 이제 무슨 새로 세세하게 테크닉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 이거 지웁니다. 이거 지우고 오늘은 기토할 차례니까 기토. 무토가 약겠어? 기토가 약겠어? 약인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토는 이제 항상 토는 천간에는 무기토밖에 없다, 그죠? 딱 두 개밖에 없잖아. 무기토밖에 없는데. 이 토가 만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오행으로 따지면 다섯 가지다. 다섯 가지죠, 그죠? 토가 만날 수 있는 목은 무토, 기토가 있고, 진술, 충비가 있다, 그죠? 이렇게 있는 거, 이렇게.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다. 이거 외에는 없잖아. 십관과 천간 열자와 지지 열두자 범위에서 움직이는 거야. 또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근데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지는데 천간 열자와 지지 열두자가 움직이는 거고 내 사주팔자는 천간 늑자 지지 늑자밖에 없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내가 이제 요거 들어가기 전에 예문을 하나 예문 아주 사주 좋은 사람 예문을 하나 예문을 하나 이제 설명을 좀 하면서 이제 이 사주는 갑인 일주야. 갑인 일주에 갑인년이야. 갑인이면 지금 이거 딱 본 순간 간여지동 생각나요? 네. 아래 위로 같이 있다, 네. 그지? 굉장히 튼튼하겠다, 그지? 굉장히 고집이 세겠다? 강하겠다, 그죠? 아주 잘생긴 목이 하나 있다, 갑목이 있다, 그지? 그 다음에 병자야, 병자. 드디어 월이 나왔다, 그죠? 병자월이다. 그러면 자월은 해자축에 해자축 겨울에서 가장
한겨울 그죠? 이거 수왕지라 그래. 수왕지, 수왕절, 수왕절이래. 수왕절, 수왕절 그죠? 근데 사실은요, 이 수에 기가 센 거지 한기가 센 거지 실제 춥기는 추위는요, 추월이 더 춥습니다. 항상 토월이 더 추워. 임묘진해에는 진월이 가장 봄 같고, 사오매월에는 미월이 가장 여름이 덥고, 신유수로는 수월이 가을 같아요. 신유수는 조금 틀려. 해자추월은 추월이 제일 춥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로 따지면 자가 수기가 수왕이 가장 큰 거야. 실제 추위는 추기 더 추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상담하는 고객들은요, 수기가 강하다 해서 못 알아들어. 더 추웠다 그러면 못 알아들는데 우리는 그걸 잘 알고서 얘기를 해줘야 돼. 추월생이 더 추울 것이다. 그러니까 자월에 태어났다, 그죠? 겨울에 태어났다, 한겨울에 태어났다. 한겨울에 태어난 뭐다? 나무다? 한겨울에 태어난 뭐다? 태양, 태양. 겨울 태양, 겨울 태양. 겨울에 태양이 떴다, 안 떴다? 떠 있는 거잖아. 아, 바로 여기인데 뭐 뭘 떠? 겨울이니까. 아니, 그렇죠. 겨울에는요, 태양하고 지구하고 거리가 멀어져요.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쓰면서 자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이, 선생님,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여덟 자를 다 적어놓고 보려니까 복잡하기 짝이 없는 거야. 음에 복잡해 불어, 전라도 사투리로. 내가 전라도 사투리도 잘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되니까, 아, 자월의 갑인, 그죠? 큰 나무다, 그지? 자월의 을묘 같으면 힘들겠죠? 겨울의 나무란 말이야, 그지? 태양은 떠 있다. 태양이 없는 사주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태양이 안 뜬 거지. 이건 이 사람 사주니까. 그러나 일지가 드디어 그 유명한 기토다, 기유다, 기유. 그 다음에는 신미다, 신미, 이게 신미. 벌써 이제 여러분들이 물상론의 감은 잘 잡고 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은 일간이 기토다, 그죠? 기토. 토일간은 항상 이 무토나 기토가 할 일은 항상 우리가 목하고 금이 있으면 이게 목표물이잖아요. 있으면 이거 바로 쓴다, 그죠? 그러면 토일간은 목을 키우냐, 광산을 캐내잖아. 그럼 목도 이 목을 왜 이렇게 썼지 내가? 에코들이 벗겼어요 여러분들도? 목이 갑으라고 임묘인데 내가 잘못 썼습니다. 이 토가 여기가 무기하고 진술충이지. 화가 병정하고 사오고 금이 경신하고 신유구, 수가 임자, 임계하고, 해자. 이게 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놈이 만날 수 있는 경우수는 전부 다잖아요. 이거 왜 만날 게 없잖아. 이게 전부 다 만나는 경우의 수야. 그러면, 토가 목을 만나면 나무를 키우려고 그럴 것이고, 금을 만나면은 뭐 한다? 광산을 캐려고 그런다. 그러면, 그때 화나 수나 토는 목이나 금을 나무를 잘 키우게 못 키우게 이렇게 하는 조절 기능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목하고 금은 지구상의 인간사고 만물사야. 만물사다. 그래서 이 토는 이제 기토니까 딱 일단 목하고 금이 있나를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잘라서 항상 연은 어릴 때도 되고요. 조상도 되고 월은 젊을 때 되고 부모 그죠? 직업 이게 되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하늘의 뜻이야. 연은 하늘의 거절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하늘의 뜻이에요. 연이라는 게 어릴 때 기운이고 그다음에 요 갑이라는 게 요게 가장 높은 글자죠. 순서로 장유유서로 따지면 가장 높은 분이잖아. 갑이 이게 어릴 때 자기 꿈이야. 보통 어릴 때 연간에는 게 자기 꿈이야. 꿈 자기 꿈들을 계산을 해보세요. 자기 사주 가지고 아 내가 무슨 꿈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것이 과연 잘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월이라는 것은 이것이 하늘의 뜻이면 땅의 뜻이란 말이에요. 땅의 뜻. 그죠? 천지인의 뜻인데 이건 거역할 수 없는 거네. 자꾸 거역을 하는 거야, 인간은. 그래서 발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월이라는 게 내가 평생 나가는 바로미터라 그랬잖아요. 평생 첫 발을 내딛는 바로미터다. 바로미터. 그리고 이제 무슨 얘기냐면 앞에 걸 먼저 쓰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자, 목도 있고 금도 있다. 그죠? 나무도 키울 수 있고 광산을 캘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잖아. 그럼 순서에 의해서 뭐부터 한다? 나무 먼저 키운다. 나무 키우는 사주다. 그래, 나무를 언제, 계절이 언제 나무를 키운다? 겨울에 나무를 키우는 거예요. 겨울에 나무. 가비는 나무가 튼튼하고 큰 나무다, 적은 나무다? 그럼 여기 있는 거 하고 여기 있는 거, 여기 이게 제일 크겠죠? 아시겠죠? 똑같은 가빈이라도 연에 있는 게 가장 규모가 큰 거. 이건 국가적으로 큰 거고요. 이건 사회적으로 큰 거고, 이건 가정적으로, 이건 동네 큰 거야. 궁을 잘 보세요. 궁. 요새 궁이란 말 안 쓰고 자리 이렇게 해서 바꿔놨더라고. 이제 자기 자리, 어느 자리에 있느냐. 그럼 이게 나무 키우는 사주니까 나무가 어떻게 하면 어떤 나무가 얼마나 잘 자라냐를 보면 되는 거잖아. 그거 보는 게 쉽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보는 게 쉽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아할지 모르지만 쉬운 거야. 그 정답이 없어. 이게 수능시험처럼 사지선다를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어. 민주당이 맞아요? 한국당이 맞아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고 그냥 크게 테스트해가지고 국민들 박살나도 그만이고 잘 살아도 그만인 거야. 정책을 쓰는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갖다 수학 공식처럼 너무 델리케이트하게 맞추려고 그래서 그런 건데 이렇게 전체 기울 보고 하다 보면 다 맞아요. 기토랜 놈은, 기토는 무토보다 좀 현실적이라 그랬죠? 아, 직접 있는 땅이잖아. 무토하고 기토가 어떤 게 땅값이 비싸요? 평당 가격이. 기토가 훨씬 비싸지. 기토가 훨씬 비싸죠. 근데 무토는 왜 돈이 막았냐면 평수가 워낙 많이 나가서 비싼 거지, 무토가. 무토는 헥타르로 팔잖아. 땅은 몇 평 평수로 팔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아, 기토가 논밭인데 이렇게 병화가 있으면은 좋은 논이겠어, 나쁜 논이겠어요? 쉽게. 해가 잘 비치는 땅이잖아. 기토가 해가 안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농사 제대로 안 될 거 아니야. 저 꼴짝에 저 한습한 땅일 거 아니야. 기토 바로 병화 있으면, 가치 있는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그 이 사주는 오행의 구성을 보면은, 목이 여기 두 개 있고, 화는 하나 있고, 토가 이렇게 두 개 있고, 금이 두 개 있고, 수가 하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사주는 뭐냐면 목을 키우는데 이 나무를 키운다. 그죠? 목을 키울 때는 갑목을 키우는지 을목을 키우는지 나무의 종류를 알아야 돼. 아니면 갑목도 키우고 을목도 키우는 사주도 있어요. 두 개 다 있는 사주도 있어. 천간에 있는 것만 천간에만 있고 지지가 없을 수도 있고 지지만 천간에 없을 수도 있다. 그죠? 없을 수도 있으니까 아래 위로 다 있을 수도 있고, 천간에는 갑목인데 지지는 묘목이야. 이럴 수도 있겠죠. 지지는 임목인데 천간에 을목, 이럴 수도 있단 말이야. 그거는 그 다음 단계로 서서히 생각하시면 되고, 우선 이게 착 재펴야 그 다음 단계가 쉽단 말이야. 그럼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냐고 또 물어보고, 또 아래가 좀 필기할 준비를 하고 있어. 근데 필기를 골라서 다 적지 마시고요. 필요한 것만 딱 적으셔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냐면, 이 갑목과 을목의 차이점은 몇 번 얘기했는데 갑목은 큰 나무니까 을목보다 땅이 많이 필요하다, 적게 필요하다? 많이 필요하다. 땅의 면적이 좀 많이 필요하겠죠? 물도 많이 먹겠죠, 전체. 네. 사실은 속에 그 비중으로 따지면 을목이 물이 많잖아. 하지만 전체 먹는 물의 양은 을목이 적단 말이야. 갑목이 훨씬 많고 범위도 넓고 면적도 많이 차지한다. 그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이걸 해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강약과 격국의 문제는 아주 쉬운 건데 굉장히 어렵게 가르쳐.
여러분 강약은 일간의 강약만 배워요. 일간이 강하냐 약하냐 딱 배운 다음에 신강하면은 식재관이 용신이고 신약하면은 인배용신. 간단한 거야. 그걸 갖다 복제 처음에 큰 틀만 보면 돼요. 우리가 강약론이 있는데 강약론이 있고 격국론이 있고 용신론이 있고 이게 물상론도 있고 그죠? 형상론도 있고 그다음에 신살론도 있고 내가 제일 처음에 여기서 강의할 때 가장 뛰어난 논이 무슨 논이라 했어요? 눈치론. 눈치론이 최고의 실력이에요. 손님 보고 눈치를 잘 잡아야 돼. 에? 강약을 보는데 항상 강의 일간의 강약만 보고요. 그것도 우리가 이거는 10간 12지고 이건 5행이야. 이놈하고 이놈은 소속이 다른 거 사실은요. 십성도 소속이 다른 거고요. 생극제도 소속이 다른 거야. 근데 이제 섞어서 해야만 여러분이 따로따로 별 필요가 없었는데 일간의 강약을 오행의 강약만 보고 뽑는 거야. 지금 일간 본인 그것만 갖고 뽑아서 되는 건 사실은 아닌데 가장 유행한 거 일간의 강약은 뭐냐면 간단한 거예요. 일간이 기토면은 항상 인비는 내 편 식재관은 힘 빼는 거잖아. 강약으로, 그죠? 그럼 내가 토면 요 앞에 놈이 항상 인비야. 이 인비라고, 무조건 인비. 여기서 식재관 쓰면 식재관 이렇게 된다, 무조건. 몇 대 몇이야? 4. 4주가 좀 몇 자다? 8자야. 그럼 이 3이면 몇 대 몇이야? 5대 3, 3대 5. 그러니까 신약해, 신강해? 신강하지 않아도 맞고 신약해도 맞죠, 그죠? 신약하잖아. 1초 만에 나오네, 1초 만에. 그 다음에, 자,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3이면 나머지 무조건 5잖아. 8자 범위에서 움직인다는 게 잘 안 됩니다. 4주는 8자 딱 밖에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청간도 10자, 지지도 12자 밖에 없고, 그 다음에 요건 4개씩 밖에 없다는 게 딱 백혀야지 어마어마하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랬잖아. 근데 원효대사 얘기를 들었잖아요. 인도에 가면 어마어마한 답이 있을 줄 알았는데 가다 해골까지 물 먹었더니 늑자밖에 없는 거야. 여기서 움직이는 거예요. 얘는 뭐냐면 목화토금이가 수가 없죠. 원판에는, 그죠? 이 다섯 개는 있을 수가 없잖아. 골고루 목은 봄, 여름, 가을 다 들었잖아요. 그죠? 겨울이 없다. 그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 자꾸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생각을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그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는 훈련해야지. 선생한테 가르쳐 주셔. 내가 베껴서 외울게. 이거 갖고는 진짜 10년 걸려도 뭐, 나도 그렇게 10년 고생한 사람이에요. 3대 5인데, 그죠? 그럼 이 사람은 약하다. 약하니까 내 힘을 보태줘야 되잖아. 그럼 뭐냐면, 이놈이나 이놈이 용신인 거야. 간단하게요. 그럼 겨울이니까 뭐가 용신시켜서 화가 더 좋겠죠? 화가 용신이니까 빨간색 옷 입어라. 남쪽으로 하면 좋다. 그죠? 숫자는 2와 7이 좋은 숫자다. 항상 술 먹고 따뜻하게 해라. 정열적으로 가라. 그죠? 춤도 배워라. 촛불을 켜놔라. 이렇게 쉬운 거 가지고 다 돈 벌어 먹어요. 그거 말만 잘하면 돈 벌어 먹어. 어저께도 테레비 보니까 다 이런 거야. 화는 뭐냐면, 화를 닦아서, 화는 형이 상학적으로는 사랑이자 사랑. 그죠? 봉사, 사랑, 응? 정 이런 거고. 형이 학적으로는 음식도 대표서 먹어라. 찬데 가서 배꼽 내놓고 있지 말어라. 아까 말보다 방 뜨뜻하게 해서 자라. 어? 옷도 빨간색 같은 거 좀 입어라. 남쪽 나라 가서 살아. 딱 이런 거야. 남쪽 이사 가는 게 좋다. 굉장히 단순한 건데 굉장히 어렵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항상 강약의 논리는 1번이요. 1번이 자기 계절인가 봐야 돼. 자기 계절. 계절. 월지. 그죠? 월지가 계절이 중요하다. 계절. 1번이 계절이야. 수의 계절이니까 뭐가 제일 약하겠어요? 반대. 화. 겨울에 이거 날로 여름에 이거 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겨울에는 화가 다다익선이야. 사주가. 많을수록 좋아. 응? 화 좀 많다고 화 다다익선 이렇게 내가 만들었는데 수월에는
오행은 수가 제일 세겠죠. 그럼 계절은 네 개야, 다섯 개야? 네 개잖아, 네 개. 그럼 토가 갈 데가 없죠, 토가. 목화금수는 계절이 되니까. 그게 사상이잖아, 사상. 사상, 사상. 사상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사상이에요, 사계가. 근데 오행은 거기 토를 하나 더 집어넣겨. 전에 얘기했잖아요, 오행은. 오행은. 사상은 목화금수고. 그 사상은 목화금수고 지구란 토는 있다고 딱 그냥 정해놓은 거고 오행은 야 그래도 토를 따로 부여하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 토가 따라갈 길이 없잖아. 그 화토 동행설인 거야. 화토 동행. 화토 동행설. 중국은 수토 동행설이야. 다르다 그죠? 일본하고 우리나라 대만은 화토 동행설 써요. 응? 화토 동행설은 뭐냐면요. 태양하고 지구는 같다는 얘기고 수토동행설은 육지와 바다가 육지와 같다 이런 개념이에요. 수토동행설의 이론은 화토동행설하고 좀 내용이 좀 다르겠죠. 그럼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수토동행설은 그 푸는 이론이 좀 틀려. 수토가 같이 가니까 화토동행설만 배웠단 말이야. 그럼 수토동행 그게 아니죠. 화토만 배웠죠. 화토만. 수토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화토만 하고요. 나중에. 나중에 좀 이렇게 됐을 때. 예? 기초화장만 배우다가 색조 좀 하다가 나중에 완전히 발달하면 짙은 색조할 때 수토를 배우라고. 색조화장은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자, 그래서 항상 계절은요. 봄 계절은 목 계절은 뭐가 제일 약하다? 금이 약하다. 네. 여름 계절은 수가 약하다. 똑같이, 이건 딱 숫자 떼기만 딱 하잖아. 똑같은 거라도. 그죠? 똑같은 거라도, 이게 4대4 동수가 나올 수도 있잖아, 4대4.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가? 4대4 나왔을 때는, 월지가 임비냐, 식지냐 본다, 그죠? 그러면 분명히 좀 간격이 나오겠죠, 월지가. 그 다음에는 이제, 일간을 빼놓고 계산하면 반드시 균형이 무너지겠지. 일곱 자꾸 나누니까, 응? 이거 뭐냐면, 4대4 동수일 때는 일간을 제외하고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근데 월지가 어느 편인가를 계산한다. 응? 아니, 이게 4대4면은 월지가 지금 인비가 아니잖아. 4대, 이 사주가 4대4라면. 그럼 신약이지. 근데 여러분이 왜 이렇게 힘드냐면요. 이런 거야. 이거 하다 또 말았네. 1번은 자기 계절. 이 사주는 수체야, 수체. 예? 수채격 살 수채격. 격국 그냥 수채격 해도 돼. 아, 격국이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는요, 아래 위로 있는 놈이 생겨, 아래 위로. 아래도 있고 위로 있는 놈. 아래만 숫자 많을 수도 있잖아요. 위도, 하늘도 있고 땅도 있어야 센 거지. 공군도 있고 육군도 있어야지 군인이 세지. 육군만 세면 뭐해.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이 간여지동은 한 기둥에 있는 거고, 이놈이 이 각계로인 거죠? 아래 위린 놈이 센 거요, 아래 위린 놈이.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숫자 떼기야, 숫자. 숫자 많은 놈. 개수 많은 놈이 중공군이 세잖아. 개수 많은 놈. 옛날에 그저, 5만 정예부대하고 5천 결사대하고 황산벌에서 붙었잖아요. 원래 황산벌 전투, 계백 장군하고 김유신, 5만 정예부대가 붙었잖아. 5천 결사대 붙었는데, 옛날에는 전부 칼하고 활밖에 없잖아. 지금처럼, 북한처럼 핵이 없잖아. 근데 몇 패한 줄 알아요, 김유신이? 11패하고 12번째 화랑관창이가 목숨 걸고 갔다가 그때 기사를 탄 거야. 그러니까 계백 장군 어떤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계백이 훌륭한 건데, 백제라고, 이제 경상도 정권이 그냥 전라도는 깡그리 무시해서 그렇게 된 거야, 사실은. 무조건 신라만 우수하죠, 신라. 그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수한 데가 어디다? 고구려야, 고구려. 고구려가 1번, 2번 백제, 신라가 제일 약한 나라야. 아니, 5만 정예부대하고 백제 마지막에 의자왕이 다 헤쳐먹고 뭐가 있었겠어?
이순신 장군이 왜 훌륭한데? 이순신 장군이 뭐가 있었겠어요? 그거 따라서 그 영화 보니까 배 가니까 저 배 안 나가잖아. 죽을까 봐. 따라가겠어요? 나부터는 안 가지. 집에서 아버지는 그거 가지 마셔. 아무리 이순신 장군 그럴 거 아니야. 자식을 대모할 때 야 우리 아들만 안 했으면 싶은 거 아니야. 응? 이 역학의 눈으로 보자 이 말이죠. 그죠? 화랑의 눈으로 보고 화랑도가 무지 센데 그냥 5천 결사대한테 그 극뛰어난 화랑도가 5만 정예부대가 작살이 난 거 아니야. 아니 지금처럼 무슨 핵으로 싸우면 이길 수 있지만 그때 완전히 총칼 몇 개 더 있어요. 뭐. 그게 언제 때? 조선도 아니고 삼국시대 있잖아. 삼국시대. 얼마 옛날이요. 남이 있잖아요. 남이. 남이 장군. 백두산석은 마도진이요. 거창한 놈이죠. 그죠? 두만강수는 음마무라. 백두산에는 모든 노릇 내 칼을 갈아서 다 닳게 하겠다는 거잖아. 이 남이 장군이. 두만강물은 내 말에 물로 다 쓰겠다는 게 남이. 근데 남이가 역학에서는요, 도사로 나와요, 도사. 귀신을 부리는 도사로 나와. 을지문덕 장군도 도사. 을지문덕 장군은 어디로 나오냐면, 김운둔갑의 6대 장문인인가 그래. 재밌죠? 이런 얘기하니까. 나는 항상 공부만 했는데. 자, 무슨 얘기냐면, 자기 계절의 수는 한 개, 두 개라도 많은 거잖아요. 그럼 이 사주는 땅은 춥고 하늘은 어때? 따뜻하다, 그죠? 무슨 얘기냐면 항상 더운 글자, 찬 글자를 딱 나누면 돼. 네 번째가 뭐냐면요. 네 번째가 이제 이게 머리와 꼬리가 있는 글자인데 뭐냐면 이 글자가 있으면 이 글자의 인성과 식상이 있는 글자는 좀 안전된 글자야. 그럼 토는 인성과 식상이 있잖아. 엄마와 자식이 있는 글자다 이런 얘기지. 엄마와 자식이 있으면은 좀 어떤 글자가 와도 생극재화에 잘 안 받아요. 아무리 강해도요 인성과 식상이 없으면 생극재화에 많이 흔들린다고. 이거는 뭐가 와도 을목이 와서 쳐도 목생화로 돌림방 놓지 그죠? 수가 와도 토생금 금생금 이게 생극재화 이게 머리와 꼬리가 있다 그럴 수도 있고 인성과 식상 있는 글자는 안전하다는 거야. 강약 계산해서 참고한다. 이거를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냐면, 이거 먼저 한 다음에, 근데 충 있으면 마이너스 10점, 뭐 형 있으면 마이너스 5점, 이렇게 감점을 시키면 되는데, 충형파가 항상 붙잖아. 그렇잖아. 그렇게 붙기 때문에, 그거는 이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를 해주면, 합의되면 해묘, 만약에 해묘 합의되면은, 이 해는 수에서 목으로 거의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합을 하면 플러스 알파. 근데 강약은요. 사주가 강한 사주가 있고 약한 사주가 있는데 강한 사주도 최강, 중, 그냥 강한 사주, 약강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나누면요. 여기도 양약, 신약 사주, 최약 사주 이렇게 있는데 이 중간은요. 그냥 중화됐다고 보면 돼. 강약하려면 꼭 강약으로 나누려고 길을 써야 돼. 왜냐면 용신을 뽑아야 되니까 안 나누면 안 되는 거야. 이건 이 사주는 중화된 사주로 보시면 되고 여기는 심하게 기우는 거고 여기는 강과 약의 차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도 뭐 싫으면 네 단계로 나눠도 되고 싫으면 두 단계로 나눠도 되고 내 마음대로야 나누기는. 가르마를 내 마음대로 타는 거 아니겠어? 2대 7로 타든지 3대 8로 타든지 중 가운데 타든지 그죠? 내 마음 타면 되지. 그다음에 딸이 이렇게 해달라면 또 말 한번 들어주면 되는 거지. 딴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게 공식이 선생이 가르쳐주는 건 아 저게 있구나. 저기서 또 나는 하겠다 가시면 되는데 요걸 해서 그냥 그때 외우려 그러니까 힘이 드는 거야. 이걸 내가 막 부리고 응용을 하면 되는데 저거서 다 외우려고 힘드는 거야. 또 막 앞에 계속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 없어요. 없어 없어. 등 따시고 배우면 된다가 인생살이야. 응? 14도에 자면 등 따시고가 안 되는 거지. 근데 강약은 이렇게 보는 거다. 근데 강약은 뭐냐면요. 자, 그러면, 자, 봅시다. 그럼 목의 강약을 보자, 목의 강약. 그럼 목은 수목이 내 편이잖아. 그죠? 임비니까. 3대 5지. 목 약하다, 강하다?
약하다지 목은 3대 5니까. 가려진 독이니까. 아니 아니 그러니까. 자꾸 건너뛰지 마. 자, 항상 이 앞에 놈이 인비구 식재 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상대적 통변이야. 목 입장에서 보면 목은 인비가 내피고 식재가 적이잖아. 이거 3대 5잖아. 네, 아, 그렇게 해서. 목 약하잖아. 근데 계절 자기 계절 아니잖아. 목 약하다. 약한 거야, 목이. 근데 간여지동이니까 버틸 거 버티기 약하지만 버티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이 기초라는 거 자꾸 건너가서 그래. 왜 그러냐? 성인 어른이라서 어른. 애들이 맞추는 퀴즈를 어른 하나도 못 맞춰요. 응? 못 맞춥니다. 김일이하고 이순신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게? 해병대하고 공수부대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게? 어른 대답 못 해요. 애들은 힘센 놈이 이긴다. 간단한 거야. 힘센 놈이 이긴다. 어른은 안 되는 거야. 이 머리가. 센 놈이 이기죠? 근데 여러분, 명리는 지금 어른이야, 애들이야? 명리는, 명리 수준은, 역학 수준은. 애기인데 본인은 어른이잖아요. 그럼 고달프죠. 어렵다. 그걸 내가 자꾸 깨워주려고 시잘데없는 잔소리를 많이 해대. 또 잔소리 많으면 동영상 보면 또 컴플레인 막 들어와요. 공부는 안 가리고 쓸데없는 얘기한다고 동영상 보는 사람들은. 근데 여가 만약에 이렇게 신이면은 인신충 돼버리면 이거 하나 날아가잖아요. 어? 그래서 플러스는 알파 하면 되는데 자꾸 연습을 지금 한번 갖고 다 익히려고 그래서 그래. 집을 4주 갖다 놓고요. 화는 목화가 내 편이잖아, 목화. 이게 내 편이잖아, 그죠? 3대 5지. 신약. 근데 계절도 수니까 마이너스 알파. 자, 그 다음에 금. 금은 4잖아, 4. 4대 4잖아. 4대 살 때 뭘 본다? 월지를 본다, 월지. 월지가 자기 계절이 아니야. 자기 계절이. 신유술이 자기 계절이잖아요. 응? 근데 이게 임묘진 같으면 굉장히 나쁘겠죠? 이 금은 신유술이 자기 계절이고, 수는 자기 차선의 계절이야, 금수가. 아니, 금수는 같은 편이고, 목화가 같은 편이잖아. 항상 금수가 같은 편이고요. 목화가 같은 편이요. 토는 어떻게 한다? 토는 겨울 되면 밑으로 붙고, 땅이 차지니까. 여름 되면 위로 붙지. 이거 강약하느라고요. 막 한 달, 두 달씩 배워도 모르더라. 이 시기가 좀 간단한 거야. 그 다음에, 이 미를 받은, 미나 기나 똑같은 거예요. 그죠? 네. 내 마음대로 보면 되는 거잖아. 이거 아래 위로는 있다. 이게 아래 위로. 그죠? 근데 이쪽에 있을수록 좋은 거야. 앞에 있을수록. 뒤는, 이 자식 새끼고, 부모가 주는 게 돈이 커요? 자식 주는 게 커요? 국가가 중에 국가가 이 국가거든. 전 세계 국가 기본 이 연주가 완전히 내 전살 최기본이에요. 그 자꾸 이거 갖고 삼합하고 삼합 이거 갖고 삼합하는 게 다 제대로 맞는 거야. 연주가 내 사주의 모든 근간이고 기본이고 하늘의 명령이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부모고 뭐고 내가 최고잖아. 내가 최고지 뭐. 응? 옛날에는 부모님도 생각하고 가문도 생각하고 별짓을 다 했잖아요. 집안 욕먹힐까 봐. 지금은 지금 사람은 내가 최고야. 내가 행복해야 되는 거. 지금은 일주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로 바뀐 거예요. 시대가. 근데 지금 바뀐 게 아니고 우리가 내년 내후년 갈수록 더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더 바뀌겠지. 더 바뀌지. 우리는 이미 나이 먹은 네? 지는 해다. 지는 해. 쓰지 않나? 노래 쓰지 않나? 네. 바람에 날리는 오동님. 그렇지. 바람에 날리는 오동님은 가을이지, 가을. 아, 오동님은 그건 가을이지, 가을. 가을 지나서 이제 입도 없이 힘 눈 내리면 이제 이미 물에 가는겨. 내 친구들이, 야, 1년에 한 번씩만은 동창 이제 몇 번이나 만나겠냐. 어? 10번 만나면 많이 만난다. 몇 번 못 만납니다. 예쁜 분은 지금 이 나이에 다 놔버리고 진짜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야지. 이 진짜 이 학식이 높고 뛰어난 사람이 늙어 죽을 때요 엄마 차서 우는 사람이 많아요. 엄마 막 우는 사람이 많다고. 나이가 늙으면 그리운 게 엄마밖에 없대요.
나이가 늙으면 내가 어른인데 누가 날 보살펴줘? 엄마밖에 없잖아. 근데 지금 나이에 훌훌 털고 좀 자유를 즐겨야 돼. 방종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너무나 아직도 통제돼가지고. 좀 자유롭게 살면 돼. 요 애새끼들은 지금 일주의주고 우린 연주, 월주의주로 산다니까. 감이 잡히셔요? 우리는 연주하고 시주로만 살아서 우리는 없는 거야. 우리 일주가 없는 사람들이야, 일주가. 아, 그럼요.